일단은 이제 정상은 다 끝났고, 예. 인생에 대해서, 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네. 사람이든. 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할 기회가 몇번 온다. 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예. 과연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오는지. 하긴 나도 네네. 제자가 되기 전에는 뭐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 뭐 흔히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 제자가 돼서 이 길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일곱 번이라고 얘기하고 아, 싶어요. 일곱 번이요? 그게 네. 대운이라는 게 네. 큰 운이 나한테 밀려올 때가 있고 작은 운이 올 때가 있고 모든 게 시기에 따라서 틀린데 일단 남자는 성주 운이라고 하고 여자는 대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같이 와요. 27, 37, 47, 57, 61, 67, 77, 이래서 7번. 이 대운은 그러면 성주는 누가 주시냐? 낮은 조상신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높은 조상신. 내가 나주 임씨야. 내가 네. 그러면은 나주 임씨 집안에 내가 이 나이 때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나이 때 성주신 다시 말해서 나한테 7대조 굉장히 높은 신이지. 네. 그러니까 집안들로 대부분 7대조 신에서 주시는 운은 그분들이 족보 책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찾아보면 두세 번째 라인에 계신 분.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지한 500년 정도는 기본 되신 조상 신들이지. 네. 그분들이 성주신이거든. 그분들이 나한테 10년의 운을 내려주셔. 1년짜리가 아니라 10년의 운을. 마찬가지로 여자들한테는 성주라는 표현을 안 하고 대운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자들한테도 10년의 운을 준다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내 나이 또래나 아니면 나보다 더 연장되신 분들도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나이대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 큰 집안에 좋은 일이 있든가. 좋은 일은 근데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대부분 많아. 네.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 많이 생기거든. 그 나이 때. 아니면 7살 아닌 8살이라도 대부분 많이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7대조 높은 조상신께서 내려주신 운을 10년치야. 이걸 안 받았을 땐 이게 10년치의 악재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 성주맞이나 대운맞이나 이걸 하면 참 좋은데 안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거 꼭 해야 되겠네요. 나는 정말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꼭 하라. 그리고 우리 애들이 대부분 하는 게 구치인데 이 구신 거의 1년조차고 하는 구신데 이 대운의 구순, 성주의 구순 10년조차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운이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유명 연예인분들도 막 8살, 6살 막 이럴 때 끝자리가 8살일 때막 운명을 달리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으신 이유는 이럴 때 화가 크게 발동을 하든가 아니면 복이 크게 발동을 하든가 딱 정해져. 그럼 일단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난 7번. 일곱 번이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정말로 기회는 일곱 번 있답니다. 10년의 운이 그 나이대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1년의 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운을 받는 건 있기 때문에 나는 꼭 강하게 권해주는 편이에요. 아, 그것도. 그럼 하다못해 나도 그 나이대 제자가 됐으니까. 그 나이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들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